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손해사정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현업에서 손해사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인식입니다. 손해사정 이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손해사정사에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손해사정 이론이죠. 저희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는 꼭 시험 준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험 준비와 더불어서 함께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게 꼭 시험을 위한 준비를 넘어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사정 이론은 그대로 이 이론이라는 말이 들어가듯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손해사정이라고 하는 이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손해사정에 대한 이론을 뭐 딱히 어떤 뭐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이 너무 이제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근거도 마찬가지로 여러 파트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조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뭐 정통 법은 없지만 그 여러 형태들의 법률에서 사용되는 이론들 조합하듯이 손해사정 이론도 마찬가지로 손해사정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손해사정 업무에서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을 모아서 정립해 놓은 학문이다. 학문적 근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개괄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해사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1차 손해사정사 1차 시험 과목이 세 과목이잖아요. 세 과목인데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손해사정사들이 하는 업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조사라는 걸 해요. 조사 단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로 이제 손해사정사들은 이제 보험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를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이 사고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거고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냐 마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사고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면부책을 다루게 되는데요. 면책이냐 또는 부책이냐. 자, 이런 우리가 뭐 면책은 우리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걸 면책이라고 하고, 부책은 이제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이제 쓰는 게 이제 부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면부책을 이제 다루는 파트가 우리가 1차 시험 보는 학문 중에, 이게 보험계약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계약법. 주로 여기는 이제 면부책 관련해서 법률적인 근거도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나 또는 아니면 약관을 다루는 부분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사고 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손해가 발생을 하면 뭐 손해가 일단 발생을 했다라는 전제예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보험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조사라는 거를 할 텐데 그 사고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정립되고 보험금의 면부책을 결정하는 학문은 바로 보험계약법이다 라는 게 1차 과목에서의 우리 과목이고 또이 사고 조사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액이라는 걸 한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손해가 얼마 났다라는 걸 산정할 거 아니에요.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고, 또이 손해액에 대해서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겠죠. 자, 지급을 이제 결정을 하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액을 산정하고, 자, 이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손해사정 이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해사정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1차 과목엔 보험업법이 있을 텐데, 그 보험업법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보험시장이라고 하는, 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사고 조사나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보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보험의 주체 중에 하나인 보험회사. 및 그런 관계를 말하겠죠, 관계인. 자, 이 보험회사나 또 보험시장이나 보험업이나 그리고 그 관계인에 관해서 우리가 규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루는 게 결국은 우선 보험업법이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보면 결국은 보험업법과 그리고 보험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맥락에서 전체를 같이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이세 과목을 손해사정사 1차 시험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큰 파트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자, 위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보험이 있고 또 그거를 평가하고 또 어떤 뭐 손해가 발생하고 그런 손해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뭐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위험이 뭐냐,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될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조사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내가 여기에 실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또는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파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손해사정 절차에 대한 부분, 또 손해사정과 관련돼서 외부에 우리가 지금은 시험에서 또 외부에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뭐 기타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크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가 사회보험도 있을 수 있고, 각 항목별, 이제 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뭐 여기는 뭐 제조물 책임도 있고, 뭐 배상 책임도 있고,
등등등. 자, 이런 유들의 우리가 하나의 강론에 해당하는 사회 전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간다. 크게는 이런 틀 보시면 되죠. 위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으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위험에 따른 어떤 뭐 이론이나 뭐 가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 위험을 이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손해 사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인 손해액을 산정한다거나 지급보험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합쳐서 우리가 뭐 보험 관계에 있어서 뭐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또 그 다른 기타 손해사정의 업무에 엮여 있는 주변 사안인 사회보험이나 이런 각 해당 보험의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이런 시간들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공부의 짜임새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위험이 있어야 결국은 보험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만큼 위험에 따른 보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평가하고 결국은 보험 시장에서 전문 직종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가 위험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은 결국 이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그 위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위험에 대한 요소들은 또 뭐냐 이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험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면 위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보험 관계에 있어서 위험이라고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손실이나 사상이나 재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손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손해가 날 수 있는 발생 가능성이에요. 또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 발생의 가능성. 그래서 위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라고 같이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니까 이 불확실성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확률적인 우리가 어떤 확률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위험은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은 위험과 보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 이 위험들을 우리가 위험결합이라고 하는 이 보험단체에서 위험결합이라고 하는 부분과 손실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우리가 위험을 결국은 보험회사에 전가하게 되는 거죠. 이 전가에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제도가 결국은 보험이다. 보험. 보험은 굉장히 인류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 시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위험의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결국 이제 위험을 정리하면 불확실성, 사고 발생 가능성, 손해 발생의 가능성 또는 뭐 확률적 개념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게 곧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를 볼 텐데요. 자, 위험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때로는 이 위험하고 동일하게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위험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겠지만 이 위험을 개별적으로 뭐 손인이냐 또는 위태나 손해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 이퀄 손인 위태 손해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각각 막 혼용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인, 위태, 손해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면 손인은 손해의 원인이에요. 손해의 원인. 손해의 원인. 이렇게 하면 손해 원인, 손인의 손인이라고 합니다. 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손해를 우리가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화재 사고로 건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손상되고 멸실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손해라고 표현해요. 이걸 손해라고 하면 이 손해의 원인이 뭐냐. 손해의 원인은 바로 화재 사고죠. 그래서 화재 사고가 결국은 손인이다. 손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인은 손해의 원인을 말한다. 라는 거고요. 그 손인의 형태는 우리가 자연적인 손인이 있고, 인적 손인이 있고, 경제적 손인이 있다. 뭐 자연적인 거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인적 손해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인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자살이라든지 뭐 사기, 절도, 폭력, 과실 등에서 발생하면 결국은 사람에서 발생한 거니까 이를 인적 손해라고 하고요. 경제적 손해는 우리가 물론 이것도 이제 인간의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불경기나 뭐 파업, 시장 요인, 기술 진보 물론 이제 이것도 인적 사람에 관계돼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토틀어서 얘를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경제적인 손인이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손인의 형태는 훨씬 더 하고요. 자, 손인을 분류하자면 손인에는 우리가 담보 손인이 있고 면책 손인이 있고 비담보 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보험에서 얘기할 때는 이 손인이라는 게 아까 위험이다라고 해서 같이 혼용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 위험이라고 하고 면책은 면책 위험이라고 하고요. 비담보는 비담보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위험과 손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아, 이 위험이라고 써놨지만 아, 이거는 손인을 말하는구나. 아, 이거는 위태를 말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담보 손인, 면책 손인, 비담보 손인으로 나눈다. 그 담보 손인은 뭐냐? 보험자가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얘를 이제 보상하겠다. 우리가 이제 보상한다는 측면을 뭐 보장 또는 뭐 부보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제 담보하는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담보하는 위험. 이때는 우리가 손인이라는 거죠. 면책 위험은 담보하는 위험 중에서 담보하는 위험이지만 그 위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것들은 보상 책임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겠다. 라고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명시한 우리가 손인들이 있으면 그 손인들에 있어서
얘는 보상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면책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비담보 위험은 아예 그러니까 면책 위험과 비담보 위험이 뭐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좀 달라요. 면책 위험은 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담보 손인에 해당, 원래는 담보 손인에 해당됐던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비담보 위험은 아예 처음부터 얘는 아예 우리는 얘는 그냥 배제하고 갈 거야. 보상하지 않을 거야. 얘. 이건 아예 우리가 취급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험자가 아예 처음부터 인수되지 않았던 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죠. 그런데 질병보험 입장에서는 상해는 비담보 위험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해보험에서는 질병이 비담보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고 뭐 여기서 용어 설명을 보면 피보험 위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보험 약관상에 보상하는 손해를 말한다 라는 거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의 방식은 열거위험담보 방식과 포괄위험담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뭐 포지티브 통제냐 아니면 규제냐 네가티브 규제냐 라고 아마 배웠을 텐데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거위험담보 방식은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방식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서 아예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상하고요. 이거는 보상하고 이거는 보상하고 이거는 보상하고 이건 보상하고 이렇게 보상하는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면에 포괄위험담보는 특별하게 우리가 보험 계약에서 따로 이렇게 면책 조항이나 뭐 비담보 조항이나 특히 면책 조항 같은 거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를 빼고는 다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열거위험 담보 방식보다는 포괄위험 담보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요. 다음은 위태입니다. 위태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 위험한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위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뭐 하자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영미법상의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글 표현도 물론 아셔야겠지만 그 한글 표현과 더불어서 영어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시험 보실 때 준비하실 때 유리하다. 그 출제 내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영어로 많이 또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셔라. 위태는 위험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상태. 그래서 손인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뭐 빈도라든지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주유소 옆에서 흡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 옆에서 흡연한다는 얘기는 화재나 폭발로 우리가 이제 사고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흡연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물리적 위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고 도로 위가 빙판이에요. 빙판이면 자동차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높잖아요. 이 사고에서 우리가 빙판, 도로 위의 빙판 그 상태가 손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인과 위태는 뭐 같은 개념이다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죠. 손해는 손해의 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을 말하는 거고, 주유소 옆에 흡연화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흡연한다고 해서 뭐 화재나 폭발이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도로 위에 빙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들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손해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위태와 이 손인이 결합이 되면, 만나면 그건 손해가 된다. 그리고 이 손해와 위태와 손인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안에 구성 요소가 결국은 위태나 그리고 손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손해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위험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위태의 구분은 크게 우리가 실제적인 위태라 또는 이제 물리적인 위태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로서 이건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 규모를 증가시키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물리적인 또는 실제적인 위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뭐 가스탱크 부분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난로 옆에 뭐 휘발유를 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 위태라고 하고요. 이 물리적 위태를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법이나 또는 약관에서 위험이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지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위험 유지 의무 제도를 둔다거나 고지 의무를 둔다거나 이런 것 제도를 통해서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위태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위태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실제적인 위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위태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태들은 우리가 도덕적 위태나 또는 정신적 위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모랄 해저드나 우리는 모랠 해저드라고 표현하는데,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는 뭐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고의가 있냐 없냐, 그 불법적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고의 또는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도덕적 위태를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인 위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역할은 작용을 하고요. 결국은 보험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모랄 해저드, 우리가 도덕적 위태하면 그냥 우리 보험 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사기. 자, 보험 사기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도덕적 위태가 바로 연상이 된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의나 불법을 통해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험 사기잖아요. 이런 보험 사기가 도덕적 위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 통제하는 방법으로는요. 통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약관상에서 소손해 면책 제도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인수를 강화한다거나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담보 대기 기간을 둠으로써 보상하는 그런 시점을 좀 늦춘다거나,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 등이 그리고 이 도덕적 위태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상대적으로 정신적 위태에 대한 부분은 뭐 도덕적 위태와 차이 나는 부분이 고의가 없고 뭐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정신적 위태는 결국은 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이나 뭐 부주의나 방관, 뭐 태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의 빈도나 심도가 커진다라는 개인의 태도나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의 차이는 결국 고의성이나 우리가 불법성이 있냐 없냐. 있으면 도덕적 위태, 없으면 정신적 위태다. 면책은 도덕적 위태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위태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책이에요, 부책. 얘는 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의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부주의했다고 해서 면책을 해버리면 우리가 보험 가입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정신적 위태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형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법률적 위태라는 게 있어요. 법률적 위태나 또는 뭐 사회적 위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또는 사회나 범죄가 많은 이런 사회 체제를 가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는 훨씬 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법률적 위태나 사회적 위태에 도 구분을 해서 분류할 수가 있다.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기 위한 또는 완화를 하기 위한 이런 우리가 보험 이론에서의 원칙들은, 자,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라 해서 우리가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겠다라는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 있고요. 또 실손 보상의 원칙, 실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 이득을 금지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위 변제의 원칙은 잘못한 게 없이 보험금이 나갔더라도,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상대 잘못한 사람한테 구상을 하는 이런 대위 변제 원칙이라는 것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고의사고라고 했으니까 고의사고를 저지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험금이 나간 경우라면 고의사고를 저지른 그 당사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청구하는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승낙을 통해서 인수를 하는 것, 그리고 다수 계약 체결을 했을 때는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 신규 교환 공제 시 우리가 사고 났을 때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 그만큼의 감가만큼 공제한다는 것, 타인의 사망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금은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변경됐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고의 중과실사고는 면책하겠다는 거. 자기부담금 우리가 디덕터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덕터블 제도들을 이용해서 도덕적 위태를 완화하거나 또는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거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손해인데요. 자, 손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손해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상이나 훼손, 상실, 멸실, 감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손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손해다라는 거고, 이런 우연한 사고에 인해서
이런 우연성이 있어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해는 우연해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보험으로서 담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손해를 분류하면 재물손해와 그리고 책임손해, 수익손해, 비용손해, 인적손해 뭐 이런 것들로 구성할 수 있고요. 재물손해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구성한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한 번씩 보시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고요. 뭐 자세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행여나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들은 또 하나하나 또 짚고 넘어갈 거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지 마셔라. 제가 다른 과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손해사정 1차 시험은 결국은 객관식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만 내가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손해와 보험 관계는 대부분의 재산보험 분야에서 재산보험, 우리가 재물보험 파트에서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담보를 하고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재산보험 파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 파트에서는 또 간접손해라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도 우리가 담보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는 결국은 뭐 근인설이라고 해서 가장 우리가 이 밀접한 손해가 발생했고 결국은 그 손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최인접해 있는 원인이 우리가 이 주장하는 게 근인설인데 근인설보다는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설이 적용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입증 책임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가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위험의 분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